제가 행주산성에서 바라본 한강입니다. 저게 행주대교. 완전 경사가 90도 되네요. 90도, 95도. 여기서. 행주산성 진달래. 행주대교입니다. 여기가 발산역인가? 이쪽이 김포공항 쪽 같고. 내려가면 100m 내려가면 진강정, 왼쪽으로 가면 충의정, 덕양정. 아, 멋있네요. 개나리가 다 개나리입니다. 여기는 처음 와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와봐요. 저쪽이 서울 쪽이고요. 이게 자유로, 지금 보이는 게 자유로. 저기 보이는 게 행주 대첩비. 경기도라가 적혀있네요. 저기 여의도. 6시까지 나오랍니다. 저쪽이 북한산, 끝에 쪽이 북한산이고, 크다. 벚꽃나무 굉장히 크네.
여기가 충의점. 영상교육관. 이게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 여기는 행주산성. 1번이 행심역이고 2번은 고향원흥 보험자리, 3, 4번은 북한산 백운대, 5번은 북한산 망경대, 5번은 북한산 비봉. 저게 북한산이고 이쪽이 행신역. 행주산 생에 쌓여져 있는 덕양산은 북한산, 고봉산과 함께 고향지역의 전략적 요충지. 토성 마른 길입니다. 토성. 오늘은 4월 4일. 토성은 흙으로 산 성을 말하는 거죠. 토성. 흙이 많으니까. 토성으로 샀죠. 돌이 있으면 돌로 샀는데, 돌로 사면 습각입니다. 습각인가? 신발 하나 샀는데, 어제 샀는데 67,000원. 이거 미끄럽네요. 가볍기는 가벼운데 미끄럽습니다. 청량리 롯데에서 샀습니다. 롯데백화점 67,000원. 길만 냈나? 길만 냈나? 이건 이쪽은 초성이 아닌 것 같은데, 초성인가? 초성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옛날 던진 돌이 이 돌일까요?
이후에는 서울 저가대 옆에 인왕산 갔다 왔습니다. 요즘 자주 오네요. 산에 자주 오네요. 여기는 처음 왔습니다. 태어나서. 저 밑에 비가 있는데, 아, 힘들어서 못 내려가겠네. 여기는 뭘까요? 아, 저 뭐야, 미안가? 빨간 꽃. 카메라도 있네, 카메라. 행주 대척전투지. 이곳은 행주산성의 주 출입구 성문이 있던 곳으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지역이다. 행주산성의 토성 중 현재까지 복원된 구간 중 가장 낮은 곳에 해당하며 산성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가장 왕경사를 이루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이다. 기록에 의하면 건율 장군의 조방장 조갱이 목책을 타 행주산성의 약점을 보완하였으며 전투 경험이 풍부한 성군 등이 이 부근에 배치되어 치열한 전투 후 대성을 거둔 것으로 여겨진다. 전략적인 기상, 아군과 적군 사이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곳에서 당시 나라 사랑의 뜻을 되새겨 보기를 바란다. 지금은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새끼가 아 이건 매화꽃이네. 매화꽃이랍니다. 높이 5m로 자랍니다. 지금 문재양이가 나라를 저기 북한에다가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재양이 이런 고수탱에서만 이렇게 세운 나라인데 재양이가 나라를 북에다 바칩니까? 응? 야, 이 문재한 개새끼야. 여기는 기감천. 행주 기씨의 시조는 덕양산 행주산성 이곳 바위 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곳에는 물맛이 좋고 연중 말지 않은 샘이 솟아 기감천이라 부르게 되었고 기씨 후손들과 마을 주민들은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였다. 1965년 행주 기씨 후손들이 유업비를 건립하면서 샘터를 보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아 마실 수 없습니다. 행주 기씨는 행주와 덕양산 일대에서 대대로 살았으며 일설에 의하면 고려시대의 공녀에서 원나라의 왕후가 된 기왕후도 이 지역에 살았다고 합니다. 아, 귀감천. 마실 수 없습니다. 산성에는 거의 되는 우물이 있죠. 우물이 아니라 그 샘물이라는 약수가 있습니다. 산성에는. 물이 있어야 물이 필수지요.